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요다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470번째 시간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이성수 선생님 전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초사 수서심장초음파 제25기 강좌가 허정근 원장님의 지도로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17일 금요일, 19일 일요일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5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3일간 연속적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지금 4분이 등록하셔서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 현대벤처빌은 바로 수서역 지하철 SRT하고 다 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버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동영상 USB입니다.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이 스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USB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장기별 초음파 강의입니다. 간, 담낭, 담도 이렇게 장기별로 초음파 질환을 설명합니다. 이 USB는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의 초음파 행정 코스 33만원이고, 장기별 초음파 강좌,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33만원입니다. 두 개 동시에 구입할 때는 6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1번 스캔법 동영상 USB를 구입하신 분께는 할인해서 27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남아가 자주 구토하고 체중이 늘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 검사에서 여기 심장이고 이소파구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소파구스 이쪽에 스토막에 위에 푼두스 부분이죠. 여기도 지금 가스도 차고 섀도도 생깁니다. 이쪽은 스토막의 엔트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GER보다 IHP에서 idiopathic hypertrophic pyloric stenosis 가능성으로 파이로스를 관찰했는데 계속 울고 잘 보이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제가 포시하는 부분이 파이로스가 맞는지요, IHPS 가능성이 있는지요, 계속 구토를 해서 상급병원에 전원 예정인데 그 초음파 결과를 보내줄 조에서 저한테 문의합니다. 이 스토막이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여기 식도가 되죠. 훈도수가 됩니다. 여기 파이로스입니다. 파이로링이 좁아져 있고 주위에 전부 다 하이퍼트로피 됐습니다. 파이로스 하이퍼트로피, 여기 파이로스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이 영상을 봐서는 IHPS, Idiopathic
하이퍼트로피 파이로릭 스테노시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 판독 소견을 저 소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여기 판독소. 예. 여기에 간장이고 심장이고 복부식도 위체부, 위전정, 위푼두스 부분, 위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내강 확장이 되고 위유문부, 저 파이로스 주위에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보입니다. 그래서 IHBS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새로 만든 제가 만든 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해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좌입니다. 장기별 초음파 강좌를 보시면 이렇게 입첩 1강에서 16강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강의 열어보시면 여기 PPT가 있고 PPT 이런 식으로 강의가 내과 서가를 간장 초음파 진단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급성 A형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우리가 간염은 진단은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간염의 진단은 어디까지나 혈액학적 검사, 임상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달이 생겼을 때 이 항달이 담도가 막혀서 생긴 항달, 이걸 폐쇄성 항달을 하죠. 또는 간세포의 이상으로 생기는 항달, 이걸 간세포성 항달을 합니다. 이 A형 급성 간염이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급성일 때는 간세포의 파괴가 일어나서 항달이 예, 이렇게 강의 있죠. 강의를 이렇게 보이는 나오는 DVD입니다. 예, 이 강의가 이렇게 16강의로 구성됐습니다. 강의 안에 이렇게 PPT가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제가 요번에 만든 질환별 초음파, 장기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가 동영상 USB가 선생님들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